약간 좀 합리적인 의심이. 우리 미자 씨 혹시 들어오기 전에 술 드셨나요? 자, 두 분 누구의 팬입니까?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은 외쳐주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보시겠습니다. 아이고. 야, 이 정도면 뭐 거의 도끼나 마냐? 그러니까 항상 찍혀. 아,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저희 처음 뵀을 때는 아유 매녹 씨, 저희 낯가려가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. 여기서 으쌰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. 딱 구두에서 맨발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아 이제 문제가 생겼다 싶었어요. 오늘 이 두 분이 애녹 씨를 보려고 홈쇼핑 생방송까지 거절을 하고 오셨습니다. 이런 네.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게 저 멀리 남미 쪽 한 그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포기하고 예 오게 되었습니다. 현현이에요. 엄마 때문에. 어머 세상에. 엄마가 너무 너무 팬이에요. 애녹 씨. 너무 너무.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? 1년 넘게 매일 저희 집엔 애녹 씨 노래밖에 안 나오고. 오, 진짜. 예. 네, 그리고 경연 때는 다 전화를 해서 투표하라고. 어머. 그리고 아, 진짜? 어쩌다가 바빠가지고 투표 못하면은 그때 얼마나 쩔렸다고 인양반 턱걸이로 올라갔잖아. 아 그러고 난 떨어지면 안 되는 것만 내 친구들한테 빨리 문자하라고. 감사합니다. 애녹 씨의 매력은 뭡니까? 매력 많아요. 내가 인양반 처음 볼 때는 응. 그 슬픈 눈망울에 그 내가 이제 모성애가 자극이 돼가지고 아유. 무슨 사연이나 저청각에 막 이러다가 아, 조금 지나고 보니까 겁나 섹시한 거야. 겁나 섹시한 거야. 내가 그래갖고 그냥 뻥 갔잖아. 그리고 이제 또 남성미가 느껴지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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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이고. 나는 완전히 팬덤이 됐지. 네, 어머나 어머 세상에. 그러면 오늘 만약에 1등을 하면은 소원 있으세요? 우리 뭐 허그 한번 할까요? 허그는 지금도 해드릴 수 있죠. 선생님 안아드릴까요? 세 분의 무대 찐 가족 케미일 것 같은데요.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리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